흐린 날씨입니다. 비가 올 것 같고요. 뭐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의 날씨도 오락가락하고요. 무더위는 무더위대로 쉽게 거치지 않는 것 같은 게 꼭 지금 현재 우리네 일상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인생무상, 뭐 건물10년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유통에 있다 보니까 그걸 수시로 느끼죠. 참 희한한 게, 제가 직장 생활을 22년째 하고 있는데 온라인 유통에 종사한 이 4년 동안 지난 18년 동안 겪었던 변화보다 여기가 훨씬 더 변화가 많습니다. GTM 적용이 어제 적용됐던 게 오늘 해당이 안 되고, 어제 나의 KPI였던 게 오늘 뒤집어집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런 거에 살다 보니까 더더욱 더 어떤 모습을 하냐면, 이 길이 맞다 그러면 우직하게 그 길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의주시하고 주변을 살펴보고, 뭐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어제 1등이었던 사람이 오늘 꼴등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순발력도 좀 더 필요하고요.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매일같이 이제 들여다보면 살아야 됩니다. 오프라인 유통했을 때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오프라인 유통은 지난주에 발생됐던 이제 상황들 관련해서 지난달에 있었던 일 관련해 가지고 숫자를 분석하고 리뷰하고 확인하고, 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뭐 이번 분기,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한 3일 뒤 뭐 그걸 보고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매월 월간 계획이나 다음 달에 대한 얘기들을 막연하게 하긴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긴장 모드고 대기 모드인 거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온라인 유통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내년부터 해서, 내년 한 상반기 한 5월쯤부터 해서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많이 이제 내려놓게 될 건데요. 뭐 금리 팍팍 오를 건데 시중금리가 1% 3% 뻥뻥 오를 겁니다. 내년 한 5월 이후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하면 시중금리 2% 올라가는 건 1도 아닙니다. 지금 6에서 지금 이제 한 5에서 한 7 사이잖아요. 그냥 2%씩만 돼도요 7에서 9가 되는 겁니다. 그냥 7에서 10 되는 거 그냥 금방인 거고요. 그 다음 년도 경기대응 완충자본 추가 적립 안 할까요? 추가 적립합니다. LCR 정상도 하고요. 점점 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권들이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 금융권들이 내부에 적립을 해야 되면 대출해줄 여력이 줄어들고, 대출해주는 여력이 줄어들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러면 이제 돈 빌릴 사람들이 이제 대출 이자를 좀 더 내고서라도 이제 빌리려고 이제 혈안이 될 거고, 뭐 제1금융권에서 안 되면 제2금융권으로, 그래도 안 되면 또 밀려나고 밀려나는 쪽으로 이제 바뀌겠죠.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지금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장기 계획을 세울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 한 달, 세 달, 6개월,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를 궁리화될 시기 같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짧게 내다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을 좀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오늘과 이번 달과 올해를 잘 이제 견딜 수 있게끔 이제 삶의 모드를 바꿔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뭐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외벌이 가장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그래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저 아이들 학교 제대로 가고 제대로 그래도 삶을 이제 살아가는구나.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성인으로 크기 전까지는 이제 부모의 역할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갑자기 건강이 되게 안 좋아져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 끔찍한 거죠. 제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생활비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들 누가 돌볼 것이며, 이제 줄줄이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계속 생겨나는 거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그 비싼 고민을 안고 살아갈 텐데요. 그래서 더욱더 가장들이 더 건강을 챙기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1인 가구라고 그러면 건강 안 해도 되냐? 또 그것도 아니고요.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누가 이렇게 뒤집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더 건강해야 되고 더 이제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썩은 게 돈도 없는 청년들한테 돈 갚을 여력도 안 되는 청년들한테 빚을 너무 많이 지게 했어요. 그로 인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미 저기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혼자 등등거리고 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 그를 지지했던 이들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지금의 청년들이 빚쟁이로 허덕이고 사는 것에 큰 책임을 그가 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소환이 되는 거죠. 오죽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니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건 이전 정부 때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맞거든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거품 크게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물론 지금도 그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용을 먹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이전 전임 정부 때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무슨 놈이 청년들한테 그렇게 빚 권해가지고 빚쟁이를 전락시켜서 이놈의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망가뜨린 거죠. 망가뜨린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앞으로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뭐 겁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이 괜찮아질까, 그런 걱정들이 계속 됩니다.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살아내야 되고 삶을 또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 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지? 뭐 국민 또 국민하는 거죠. 아이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국민하는 거죠. 잘 살아야 되는데, 별일 없어야 되는데, 괜찮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더 하고요. 복잡하고 변화가 너무 많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암담한 시국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정이 바짝 차려야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더 신경 쓰고 살아야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내니까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언제 어떻게 뒤집어지고 언제 어떻게 큰 충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숨죽이고 이제 좀 무조건 앞으로 앞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좌우도 둘러보면서 언제 어떤 일이 터지는지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현실을 또 극복하고 견디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